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드디어 프로이트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클릭하셨을 것 같은데요. 언제 완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프로이트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몇 번에 나누어서 준비하게 될 영상들은 프로이트의 생애를 쭉 따라가면서 각 지점 지점 중요한 그의 저작들이나 이와 관련한 그의 업적이나 이론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부분적으로 축약해서 전해드리는 워밍업 수준의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정신분석학 당연하고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나 철학을 포함한 다양한 인문학뿐 아니라 영화나 예술 영역에서도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배경적 지식을 조금 이해하고 있다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리 공부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적 호기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프로이트의 더 다양한 저작들을 더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공부하는데 참고한 책은 각 영상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리딩 프로이트, 한 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프로이트 패러다임, 히스테리 연구, 정신분석 강의, 꿈의 해석 이런 책들을 좀 위주로 보았고요. 그 외에 다른 자료들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그 지금의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있던 영토죠. 그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모라비아, 독일어로는 메렌이란 곳의 작은 도시 프라이베르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그 8남매 중 장남이었는데요. 일단 놀라운 건 그 프로이트의 아버지와 둘째 부인의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났대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과 둘째 부인에게서 난 그 자식들의 나이 차이를 계산하면 머리가 좀 어지란데요. 말하자면 첫째 부인의 자식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보다 프로이트의 나이가 더 어렸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족사가 좀 복잡해요. 당시 모직물 상인이었던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4살 되던 해에 빈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프로이트가 말년에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면서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핍박으로 인해서 영국으로 이주해 가기 전까지 생의 대부분을 이곳 오스트리아 빈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린 시절 프로이트는 부모로부터 특히 어머니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물론 아버지도 만만치 않았지만 예를 들면 엄마 동생 피아노 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하면 바로 피아노를 팔아버리는 식인 거죠. 그리고 힘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에게는 뭐 독방을 자신만의 방을 따로 마련해주거나 그런 교육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그 애착이 남달랐대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이트는 너무나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법대를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의 그런 정치적 진출은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당시 여유롭지 않았던 집안 살림도 그랬고 또 유대인으로서 그나마 안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직업으로 의사가 괜찮았던 거죠. 사실 뭐 이건 엄마의 입장이고 프로이트는 다윈의 진화론이나 괴테의 자연에 대한 그런 공개 강연에서 영향을 받아서 의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3년에 의대를 들어가게 되어요. 대학 3학년 때 처음으로 연구 논문을 쓰는데 이후 브리케라는 생리학 교수의 눈에 들어서 이 교수님의 실험실이 있는 연구소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6년 정도 안정적으로 연구하면서 또 공부를 하다가 입학한 지 8년 만이죠. 1881년에 의학 박사를 취득하면서 졸업하게 됩니다. 이 시기쯤에 프로이트는 당시 빈에서 존경받던 의사 중 한 명이었던 브로이어 박사에 대해서 듣게 돼요. 프로이트보다 한 14살 정도 이렇게 연상이라서 삼촌 뻘이긴 하지만 동료 의사이기도 하죠. 브로이어는 이미 그 당시 빈번하게 나타났던 히스테리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면을 사용한 아주 특별한 방식의 치료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나오가 있습니다. 그 당시 히스테리 증상이라고 하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기로는 뭐 좀 잘 걷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가 마비된다든지 잘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원리로 또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다든지 손이 심하게 떨린다든지 갑자기 물을 못 삼키게 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증상들이었는데요. 핵심은 지금으로서는 뭐 신체 증상 장애라든지 전환 장애 같은 부류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신경병리학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도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무런 병변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증상들이 아주 갑작스럽게
또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니까 그 당시로는 아마 더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전 시대에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악마의 씨여서 그렇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뭐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그 당시 이 히스테리 증상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신체적인 것에서 기인했느냐, 심리적인 것에서 기인했느냐를 두고 의사들끼리 논쟁도 일어납니다. 어떤 의사들은 뭐 아예 꾀병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 빈의 경우는 최면을 의학적인 시술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던 때였어요. 하지만 프로이트는 당시 브로이어로부터 좀 그렇게 들은 내용들을 굉장히 인상 깊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1881년 의대를 이렇게 졸업할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 재정이 그닥 그렇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브리케 교수가 연구하는 이론가의 삶은 돈을 벌기가 힘드니 일반 의사로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취지의 그런 권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브리케 교수의 연구소를 떠나서 돈을 벌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가서 일하게 됩니다. 거기서 일반 의사, 1급 의사 이렇게 차례차례 승급을 함과 동시에 신경해부학이나 신경병리학 등등 이렇게 관련해서 여러 연구들도 진행하고 또 발표한 논문들도 인정도 받고 했죠. 자, 1885년이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한 4년쯤 흘렀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신경병리학 분야의 강사 자리도 얻게 돼요. 그리고 브리케 교수의 추천으로 여행 장학금도 받게 되면서 당시 정신의학으로 핫플레이스였던 프랑스 파리의 살 페트리에르 병원의 수련생으로 잠깐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면 그 이해하기 힘든 히스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면을 사용한 치료를 선보이는 샤르코라는 의사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전에 브로이어로부터 들은 내용도 있고 해서요. 샤르코는 히스테리 증상을 옛날 가설들 중 하나인 뭐 여성의 자궁 이상에서 기인하거나 아니면 뭐 악마의 씨였다든지 꾀병이라든지 이렇게 뭐 여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 남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하나의 질환으로서 이렇게 질병으로 분류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스테리 증상을 일단 신체적인 원인에 의한 그런 정신의학적인 다른 장애들과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증, 심리적 요인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면 상태에서 히스테리 증상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나타나게 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각국에서 찾아온 수련생들 앞에서 직접 이렇게 실현했어요.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샤르코는 이런 현상들을 어떤 신경병리학의 지엽적인 한 부분 정도로 이해를 했지 프로이트처럼 가슴 떨리는 새로운 이런 정신분석 탐구의 영역으로까지 발전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이기는 하지만 프랑스 낭시의 베른하임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 최면과 암시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약 1년 후죠. 1886년에 프로이트는 다시 빈으로 돌아와서 빈의 의사회에 이 샤르코 박사를 통해서 보고 배운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빈의 의사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최면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날을 계기로 뭔가 좀 이단아 같은 좀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경병리학 강사 자리도 잃게 되고 또 의사회 같은 그런 학회 참여 등등에서도 한 발 이렇게 물러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신경질환 쪽으로 개인 병원을 개원을 하게 되면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개원 이후 신경학 쪽으로 이렇게 출판 활동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정신탐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연구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먼저 프로이트가 다시 빈으로 돌아와서 개원한 게 1886년이고 1887년 이 시기쯤에는 플리스라는 베를린의 의사를 알게 되어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요. 이 당시 프로이트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던 때라서 이 플리스와의 관계에 많은 의미를 두었을 것 같아요. 1887년부터 1902년까지 아주 오랜 시간 정기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교환하게 되는데 그 서신들의 내용은 프로이트의 그런 개인적인 내용들뿐 아니라 초기 연구들이죠. 그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또 그 일련의 사고의 그런 과정들이 어떠한지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편지로 또 논문이나 원고의 형태로 플리스에게 보낸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것이
과학적 심리학 초고라는 논문인데 앞으로 이 정신분석을 발달시켜 가는데 근본적인 어떤 초기 단계의 프로이트의 사고들이죠. 이런 많은 가설들이 나오고 또 이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논문이었어요. 근데 신경학적 용어들로 많이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정신분석에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려는 이 시도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입증되는 논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이트가 보낸 서신들은 이렇게 남아서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플리스가 이렇게 답장을 한 그런 편지나 그런 내용들은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뭐. 자, 다시 돌아가서 프로이트가 시도한 노력들 중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이어에게 다시 이렇게 관심을 돌리면서 정식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예전부터 브로이어가 이렇게 치료해오고 있던 환자였죠. 안나 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안나 오는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히스테리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를 브로이어가 이렇게 치료를 하던 과정 중에 최면 상태에서 증상이 처음으로 이렇게 발현되었던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강렬한 정서를 이 치료실에서 재경험하게 되면서 증상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일명 카타르시스 요법을 발견한 겁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일련의 이런 치료 과정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식의 어떤 바깥 영역으로 뭐 무의식이겠죠, 지금의 강제로 이렇게 바깥 영역으로 강제로 밀어낸 어떤 강력한 기억들이 있다. 아, 특히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외상 경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혐오적이거나 성적인 요소가 포함된 그런 기억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가 많구나. 근데 사실 이 지점은 브로이어가 받아들이지는 못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의 영역으로 올라오지 못한 채 억압이 되어서 우리 안에 남아서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그런 심리적 에너지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신체로 전환되어서 이런 좀 히스테리컬한 그런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최면이나 암시를 통해 의식이 좀 흐려질 때 그 병인적인 기억의 내용들을 불러올 수 있고 그 기억이 그 당시의 어떤 강렬한 정서를 불러일으켜서 현 시점에서 어떤 정서적인 제 경험을 통해서 해소될 때 증상이 없어질 수 있구나. 이런 좀 신경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브로이어는 정서적 해결에 좀 거의 중점을 두었고 프로이트는 나중에 가서는 좀 언어학적인 측면이죠.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더 의미를 두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이러나 저러나 다 받아들여지기가 아직은 어려운 내용들인 거죠. 하지만 프로이트는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자신의 환자들에게도 한번 적용해보기 시작했어요. 에미폰 N이라는 부인은 프로이트가 최면을 통한 그 카타르시스 요법을 사용한 첫 번째 환자인데요. 이 환자의 증상을 일으키는 그 병인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브로이어처럼 최면이나 아니면 뭐 부가적으로 좀 의식을 노곤노곤하게 할 수 있는 뭐 마사지 같은 그런 방법 등등을 시도했는데 이 에미폰 N 부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꼭 최면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도 카타르시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관찰하게 되었어요. 최면이 잘 걸리지 않거나 좀 암시가 잘 안 통하는 등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또 다른 환자에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우치에 눕혀서 환자의 이마에 손을 올리고 꾹 누르면서 네, 이제 제가 이마를 눌렀다 떼면 뭐 기억이 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암시를 주고 집중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해보도록 하는 그런 압박법이라는 것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대요. 지금 생각하면 의료 행위가 맞나 싶은데요. 뭐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결국 자유연상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그 당시 프로이트에게는 난관이었겠지만 많은 발견들도 있었어요. 한날은 엘리자베스 폰 R이라는 그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 기억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적 소모와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점에서 환자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지점쯤에서 바로 저항과 방어 그리고 전이 현상과 관련된 심리 기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환자가 치료 중에 저항이나 방어를 하게 되는 그 메커니즘 중 하나는 환자가 치료 중에 고통스럽거나
견딜 수 없는 생각이나 그런 정서를 맞닥뜨렸을 때, 즉 무의식에 있던 그런 병인적인 기억의 내용물이 이렇게 건드려져서 의식으로 올려오려고 할 때 우리 의식에서 뭔가 강하게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항으로 나타나죠. 뭐 갑자기 침묵한다든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든지 혹은 뭐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그 정서를 옮겨서 즉 전의를 통해 방어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항이나 방어 뭐 이런 전의를 최면의 부작용 정도로 이해하던 시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브로이어가 안나 오를 이렇게 오랜 시간 치료하다가 프로이트에게 이제 넘기게 되거든요. 그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안나 오의 그 브로이어를 향한 사랑과 관련된 전의 현상 때문이었어요. 브로이어의 아이를 가졌다는 상상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브로이어가 이렇게 자신을 향한 안나오의 이 사랑의 감정이 수반된 전의를 좀 치료를 위한 중요한 포인트로 좀 캐치를 해서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브로이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몰랐겠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병인적인 기억의 내용이 성욕과 관련된 것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이트의 주장에 대해서 브로이어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견해 차이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브로이어는 그 치료의 목적이 기억의 감정을 솟아나면 되지만 그러니까 감정을 좀 정화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지만 프로이트는 억압을 찾아내서 이 의식에서 거부된 것을 받아들이게 하거나 아니면 폐기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로서 이 억압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 과정의 도구로서 언어적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유연상도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차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로이트만의 어떤 독자적인 정신분석으로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뭐 이건 이제 나중에 일이고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인 이런 히스테리 현상과 관련해서 브로이어와 프로이트가 함께 초기에 환자들을 관찰하고 또 각자의 가설을 통한 그런 이론을 설립해가면서 또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관련한 그런 방법 등등이 저술된 예비적 보고서라는 그런 히스테리 현상에 대한 심리 기재를 다루는 논문이 1893년에 출간되었지만 2년 뒤에 그 유명한 히스테리 연구라는 책의 첫 장으로 포함돼서 재출간되게 됩니다. 이 히스테리 연구는 무의식, 저항, 억압, 전의, 외상, 전환 등등 이 정신분석학이 발전하게 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프로이트 공부하면서 다루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죠, 아직? 앞으로 제작될 영상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배경을 조금 다루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